이미 업계에선 유명한 갑부의 자전거. 이곳을 찾는 손님들에겐 한 가지 특징이 있답니다. 제 몸에 좀 잘 맞고 좀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좀 편안한 자전거 찾으려고 와봤습니다. 그래서 뭐 입문자용이고 뭐 초보자용은 이쪽 매장이 되게 잘 하신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수소문 끝에 이 매장을 방문하게 됐습니다. 가성비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. 가성비요? 네. 다른 데서는 한 20만 원 후반? 30만 원 초반에 형성되어 있는데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여기는 바디 자체도 알루미늄 바디고 가볍기도 되게 가볍더라고요. 와서 들어보니까. 갑분의 자전거가 입문자들에게 입소문을 탄 이유. 그것은 지금부터 보게 될 갑부의 행동에서 그 답을 얻을 수 있다는데요. 작업장 바로 옆에 있는 제일 창고에서 새 상품을 가져온 갑부. 그런데 자전거의 모습이 조금 이상합니다. 공장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오는데 거기서 완제품을 해가지고 오진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한번 조립을 전반적으로 다 그냥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공장에선 60%만 완성돼서 오기 때문에 나머지 40%는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답니다. 근데 뭔가 문제가 생긴 건가요? 민간이야. 네. 잠깐 일로 와봐. 여기 기스 났다. 아, 유심히 들여다봐야 보이는 흠집이 갑부의 레이더망에 딱 걸렸군요. 네. 이거 새 상품으로 다시 조립자를 네, 오늘 이제 새 제품으로 다시 조립하네요. 다시 다른 제품으로 좀 바꿔. 네, 알겠습니다. 조금의 하자라도 발견되면 그 제품은 가차 없이 반품을 시켜버린다는데요. 작은 불편이라도 손님들이 겪지 않게 하는 것. 수고로움을 감수하면서까지 반드시 지켜내는 갑부의 철칙입니다. 사실 이 조립보다 더 중요한 과정이 남아있답니다. 조립도 중요하지만 저는 네. 세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일반 분들 같은 경우는 조립만 해가지고 타시는 분들 종종 계신데 네. 그러면은 그 자전거의 성능이 제대로 안 나오고 하기 때문에 세팅을 우선 해주셔야 되고요. 자전거가 최상의 컨디션에서 달릴 수 있도록 각 부분의 성능을 올려주는 것이 세팅이라는 건데요.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브레이크! 안전과 직결된 곳이기 때문입니다. 안전을 위해서는 네. 브레이크 세팅이 가장 중요하죠. 이게 로터라는 부분인데 네. 이 안에 공간을 잘 맞춰줘야지만 소리가 안 나요. 헤드 양쪽으로 해가지고 중앙으로 해서 지나가야 되는데 지금 한쪽 헤드에 지금 잡고 있어서 쇳소리가 지금 나고 있는 상황이다. 그러면 탈 때마다 이런 소리가 날 거예요. 한번 들어보실까요? 이런 금속 소음이 들리는 것은 로터라는 부속품이 브레이크 패드의 한쪽 면에 다 있기 때문이라는데요. 조금씩 볼트를 조절하면서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것이 중요하답니다. 패드 양쪽으로 생긴 공간 보이시나요? 오! 정말 소리가 맑아졌네요. 이 공간의 차이가 브레이크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친답니다. 다음에는 이제 뒷변속기거든요. 뒷변속기 세팅을 잘하셔야 자전거에서 네. 문제점이 안 생겨요. 뒷변속기의 세팅은 체인에 영향을 준다는데요. 자전거 타다가 체인이 빠졌던 경험 한 번쯤은 다 있으실 텐데요. 그런 분들은 특히 주목! 영어로 돼 있는데 L자하고 H라고 여기 적혀있는 부분이 있어요. 그러면은 여기 그 L자가 이제 로우라고 해서 저단 쪽인데 로우에 있는 부분을 조여주면 안 넘어갑니다. 지금 조금씩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조여주면 돼요. 이렇게 해서 뒤 변속기 세팅까지 완성입니다. 조립부터 세팅까지 초보자라면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손봐주는 갑부. 바로 이것이 갑분의 자전거가 특히 입문자들 사이에서 유명해질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.
여기서 잠깐 자전거 관리법 무엇이든 물어보세도. 자전거 체인에다가 기름칠 안 하고 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. 그렇게 되면은 체인의 수명이 많이 짧아지고요. 또한 새소리가 나가지고 그 자전거 타실 때 많이 거슬리세요. 그래서 타신 다음에 좀 지난다고 해서 여기에 보면 기름칠이 안 돼 있으면 그때는 기름칠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. 페달을 돌렸을 때 체인 쪽에서 쇳소리가 나면 전용 기름을 바르는 게 좋답니다. 여기 이제 이게 디스크 브레이크인데 여기다가 종종 더블이나 기름칠 하시는 분들 계세요. 그럴 경우 이제 브레이크에 심한 소음이 나거나 브레이크가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여기다가는 기름칠이나 더블칠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. 디스크 브레이크에는 기름칠을 하지 않을 것 명심해야겠네요. 갑자기 자전거를 한 대 모으는 직원들. 그리고는 포장에 들어갑니다. 조립과 세팅까지 모두 마친 제품들인데요. 전부 온라인으로 들어온 주문이랍니다. 전국 각지로 배송될 것들이죠. 이 많은 양이 오늘 하루에 나갈 물량. 자전거를 안전하게 실어다 줄 택배차가 도착했습니다. 9년 전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면서 전국으로 그 명성이 퍼지기 시작했다는데요. 여기 물량이 많아요, 진짜? 아, 예. 얼마큼 많아요? 하루에 한 50대 정도는 출고하고 있습니다. 아, 진짜요? 하루 평균 50대가 택배로 나간다니 대단하네요. 한 달 평균 약 3억 1천만 원으로 총 연 매출은 약 37억 원. 자전거로 이뤄낸 돈길이지만 자전거를 끔찍이도 싫어했었답니다. 자전거 배달합니다. 네. 아, 자전거 갖고 오셨네요. 네, 가까워가지고. 이야, 나 자전거 갖고 왔어요. 아, 안녕하세요, 사장님. 아니, 이분들은 윤홍곤, 김강민 갑부 아닙니까? 영하의 날씨에 바닷물에 몸을 맡기는 그 열정만큼 중독성 있는 소스로 높은 인기를 얻었던 떡볶이 갑부. 세계 정복이라는 야심찬 꿈을 가진 멋진 청년들이었는데요. 여기가 또 입문자용 자전거는 네. 진짜 여기서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. 거의 국룰이고요. 아, 이거 네. 파주에서는 국룰이고요. 네. 그래서 제가 또 입문자고 그렇기 때문에 설명도 좀 듣고 그래서 이제 좀 좋은 자전거 한번 골라보려고 일로 왔습니다. 네. 갑분의 제품이 좋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 정도까지일 줄은 몰랐나 봅니다. 아, 이거 가격은? 가격은 제가 맞춰볼게요. 네. 요 정도의 요 정도의 알루미늄 가벼움에 요 정도 로드면 보통 70에서 한 50 사이. 아, 맞습니까? 잘. 정확하죠? 40만 원 초반. 네? 네? 아, 진짜요? 아, 진짜요? 아,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대량으로 받고 그리고 또 마진도 좀 덜 잡고 그래서 아무래도 가격대가 좀 저렴한 자전거들을 좀 대량으로 판매하는 게 경쟁력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여기에 가성비를 높일 수 있었던 이유가 숨어 있답니다. 저희가 제작하는 자체 브랜드 제품들입니다. 자체 브랜드라고요? 네. 자체 브랜드 생산이 그 비법. 자전거의 디자인이 완성되면 공장에서 제작한 후에 대리점을 거쳐 손님에게 가는 타 브랜드의 일반적인 유통 과정. 이와는 다르게 갑부는 중간에 대리점을 거치지 않고 직접 판매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절감이 가능했다는데요. 바로 이것이 갑부 브랜드의 가장 큰 경쟁력이랍니다. 다른 데서 파는 것들, 다른 데서 똑같이 하는 것, 그걸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저희만의 브랜드를 키우고
그리고 저희만의 장점을 부각을 시키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다른 업체들 따라올 수가 없는 상태가 되더라고요. 동일한 퀄리티의 제품으로 가격만 다운시켜 가성비 갑인 자전거를 제공할 수 있었다는데요. 자신의 브랜드를 많은 사람들이 애용한다는 자부심은 덤이랍니다. 저희가 또 제품을 만들어서 팔면 멋있잖아요. 아무래도 누구한테 우리 제품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 저희 제품을 타고 있으면 뭔가 뿌듯하기도 하고. 열심히 달린 세도 씨. 값진 쉼을 얻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당신에겐 있습니다.